아나테이너 부문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오정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중앙에 서서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모습입니다. 네, 입니다. 오른쪽으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아,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 네,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정현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입니다. 나오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가장 네. 영향력 있는 아나 많은 분들 중에서 네. 1위 선정되신 시선성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너무 이 상을 받게 돼서 일단은 기쁘고 2004년부터 아나운서 활동했으니까 네. 횟수로 17년째인데 네. 상복이 없었어요. 아, 네. 근데 이번에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제 대중분들, 소비자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네. 그런 상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KBS는 네. 오정현 씨에게 너무 좁은 무대가 아니었나. 이제 더 큰 무대 오시니까 더 활약이 더 눈에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좀 도전해보지 않은 것들 그리고 1%라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면 뭐든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부족하지만 도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용기 또 도전의식을 갖게 된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 네. 당당함을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한 도전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조금 무겁지만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아, 네. 하나 둘 셋. 2020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감사합니다.